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무상증자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어제 뭐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왔죠. 이 알루미늄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서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내보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요, 4월 14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5월 4일이라고 하는데 100% 무상증자 소식에 오늘 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서진 시스템 지금 6%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 무상 증자 결정이죠. 네, 뭐 두 배로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주를 무상으로 받아서 20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상 증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름에도 무가 없을 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죠.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드는 예로 항상 피자를 제가 예로 드는데 피자를 5조각을 내든 10조각을 내든 피자 한 판의 가치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상 증자는 이것 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 발표가 나면 거의 항상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거래가 좀 활발해질 것이고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저평가가 돼 있었던 종목은 무상증자 이후에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상증자는 또 기본적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 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덕산아이메탈도 1대1 무상증자 결정이 똑같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부진하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무상증자나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선취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무증이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또 유보율이 높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쉽게 말해서 현금이 잘 도는 기업들이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실적이라든지 뭐 현금이 잘 도는 이런 기업들을 선취매 보시면 이런 무상증자나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는 보통 주가가 하락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 이후에 급등했다가 바로 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종목을 사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치에 변함이 없으니까 뭐 그에 따른 반락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유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인데 일단 ESS 부품 관련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래서 에너지를 먼저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공급을 해주는 그런 장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서 또 서진 시스템이 하나의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장비 부분의 신규 사업 매출도 또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뭐 지금도 그 시각에는 변함은 없어요.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올해 1분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실적 낼 겁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뭐 비메모리, 메모리, 그다음에 장비주까지도 양호한 실적 기대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반도체 장비 부분의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로봇 관련 부품 매출도 좋은 모습이고 또 서진 시스템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5G 관련주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통신 장비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들은 이제 대체적으로는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많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KMW, 오이솔루션, RFHIC 지금 말씀드리는 서진 시스템 5G 관련주들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드는 모습 1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G 관련주에 대한 기관 투자자 수급 유입 기대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신다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네.